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없는 데서 이끌어 내시기도 하고 또 다시 없는 대로 돌리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잠시 봄, 여름, 가을을 사는 우리 인생들의 찬양과 기도로 생성되는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먼지 낀 눈과 더럽혀진 입술과 상처 입은 가슴을 싸매고 치료하려고 주 앞에 나와 감히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치료의 빛으로 쬐어주시고 가슴가슴에 부활하는 봄의 신비와 능력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당 오면서 그 예쁘게 하고 오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5천명에게 떡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를 듣게도 하시고 또 눈을 보게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무리를 싹 걸어간 다음에 야 봤지? 이게 나야. 이러신 적이 죽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여서 이게 바로 나야 이러신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든가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예수 자신이 이게 나다라고 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죠? 이게 나라는 거예요. 길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또 뭐다? 진리다. 나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거나 5천명의 떡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그다. 무엇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무엇이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든지 또 무슨 이 외형이라든지 겉모습은 그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침에 급조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음식인데요. 지금 이거는 비비고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 보시고 이걸 딱 볼 때에 아 육개장 껍데기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육개장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육개장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껍데기를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개장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정의하려면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식구는 많고 어머님이 어쩌다가 김을 구면 들기름을 발라서 굽고 잘라서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또 꽂아 놓으면 상에 가운데 이렇게 딱 놓입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쑥 짝대기를 뽑으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다 이게 집을 때 아주 똑바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두 장만 집어가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포근해져서 아 부자는 김을 두 장씩 먹는 거구나 싶어서 지금도 식탁에 김만 있으면 꼭 두 장을 집습니다. 그러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을 자주 먹는데 지금 이거 다 먹고 빈통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고서는 어쩌고 김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정의를 하셨지 그가 하신 일이라든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그가 타는 차라든지 그가 사는 집이라든지 그가 배운 지식으로 이게 나라고 말하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온 허태수는 허태수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참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참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나를 정의하려고 덤빕니다. 이거를 조금은 고결한 뭐 근사한 용어로 말하면 사회가 규정한 신용장 뒤에 숨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사는 규정한 이 신용장 뒤에 숨어 사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엑스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없어도 되는 그런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신용장 뒤에서 숨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엑스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만찬을 하면서 오늘 이 깊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성찰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나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원고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쓰기는 써요. 쓰는데 오늘 아침에도 홍 권사님이 이 아침에 왜 이게 저 설교 원고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만찬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내드리지 않는 거고 또 이 원고를 공개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분에게만 목사님에게 주보 만드는데 그 다음에 조용원 목사님에게 이 찬송과 곡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에 의존해서 이 종교가 이렇게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쭉 진행해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다시 리추얼, 거룩한 의식을 반복하면서 그걸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그것이 내 안에 저장이 되고 그게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책 읽는 거 계속 반복하면은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시 그 리추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메시지는 이렇게 짧게 뭐 짧으면 이 정도로 늘 진행이 될 거고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만찬 우리가 이렇게 문답을 해갈 때 그냥 형식인 양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떡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실 때도 그냥 훌딱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제 문답 속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문답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예배당 나오신 분들 제가 처음 얼굴들 뵙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다 예배니까 저희들 성찬할 때에 나오셔서 포도주와 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